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미지 위에 물방울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나뭇잎 이미지를 한장 불러왔습니다. 여기에 새 레이어를 한 장을 추가하는데요. 새 레이어는 단축키 Ctrl Shift N 또는 여기 레이어 창에서 아래 보시면 휴지통 옆에 플러스가 표시된 아이콘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레이어가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요. 툴바에서 두 번째 보시면 원형 선택 윤곽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옵션 바에서 패드 값을 0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뭇잎 위에 적당한 위치에 물방울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크기는 다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로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역시 툴바에서 중간에 그레디언트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에 옵션 바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상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서 대각선으로 검정에서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양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역시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여기서 Ctrl D를 하셔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패널창 레이어에서 브랜딩 모드를 선택을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표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버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조금 전 그렸던 물방울 모양이 흐릿해졌지만 투명하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그림자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야 되는데요. 레이어 스타일은 여기 레이어 1 오른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부 그림자가 있죠. 이것을 이렇게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까 물방울의 어느 정도 모양이 지금 나타났죠. 여기 보시면 물 투명도,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각도 이렇게 그려 주시고요. 이렇게 거리도 이렇게 적당하게 조절해 봅니다. 크기 이렇게 해 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 보시면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 물방울 바깥 부분에 그림자 효과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물방울 내부에 그림자 효과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깥쪽에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깥부분에 그림자가 나타난 걸볼 수가 있죠. 역시 여기서 불투명도 또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고, 거리, 여러 가지 이렇게 스피드, 또는 크기 또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주시고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방울의 하이라이트 효과를 줘볼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먼저 새 레이어를 또한장 추가하겠습니다. 새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Ctrl Shift N이나 또는 레이어 창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자, 레이어 2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제 부트를 이용할 텐데요. 부트를 클릭하시고 이 전경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맞춰주시고요. 여기 있는 부 크기도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에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하이라이트 모양이 추가가 되었죠. 다음에는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썸네일을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선택 영역이 또 새로 생겼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 배경 레이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장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보시면 이제 레이어 3가 또 새로 생겼죠. 이 물방울에 입체감을 더해주기 위해서 레이어 3를 이용할 텐데요. 자, 이 레이어 3, 이 썸네일 위에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을 하시면 다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메뉴바에 필터, 다음 왜곡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구형화가 있습니다. 구형화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뜨는데요. 이 중에서 이 양을 이렇게 움직여봅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볼 수가 있죠. 적당히 한80%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입체감이 또 살아났죠. 자, 여기서 이제 선택 영역을 해제를 해주겠습니다. 컨트롤 D. 물방울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또 레이어 1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는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주신 다음에 이제 이 물방울을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효과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레이어 3개를 병합을 할 텐데요. 병합을 하는 방법은 맨 상단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1, 레이어 3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3개가 동시에 이렇게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 레이어나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면 레이어 병합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레이어 3개가 하나로 병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물방울을 여러 개 복사를 할 텐데요. 먼저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물방울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물방울이 옮겨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또는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개쯤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물방울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모양이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감이 뒤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볼 텐데요. 먼저 물방울 지금 다섯 개가 있죠. 이것을 하나씩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개별 물방울을 선택하고 잘 때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물방울에 클릭을 하시면 그 물방울이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Ctrl-T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물방울이 선택된 걸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음 또 Alt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클릭. 그러면은 지금 이 물방울이 선택이 됐죠. Ctrl-T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얘를 임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인. 또 Alt키를 누르고 클릭, 컨트롤 T 하시고 양도 가능하겠죠? 확인. 또 나머지 물방울에 대해서도 해보겠습니다. Alt, 클릭, 컨트롤 T 하시고 역시 Alt, 클릭. 컨트롤 T 자, 이렇게 크기와 모양을 변화를 시켰죠. 여기서 더 자연스러운 효과를 위해서 픽셀 유동화라는 도구를 이용해 볼 텐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물방울을 개별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Alt 해서 이쪽 이 물방울을 선택하시고요. 메뉴바 필터에서
여기 픽셀 유동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 맨 상단 툴은 비틀기 도구라 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물방울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죠.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또 Alt 누른 상태에서 이 물방울 선택하시고요. 다시 필터, 픽셀 유동화 하면 또 뜨죠. 상태에서 자, 이번에도 물방울 흘러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모양을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확인. 자,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요. 이제 또 다른 물방울을 해보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 필터, 셀 유동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변형을 이렇게 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물방울을 선택하시고요. 필터, 픽셀 유동화. 다음 이번에는 또 왼쪽 밀기 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 보시면 이렇게 또 모양이 변화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이 다양한 물방울 모양을 연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물방울 효과가 만들어졌습니다. 레이어를 병합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2를 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익히셔서 보다 사실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